35%라는 보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있는데 행동이 아니라 눈먹기입니다. 가짜 보수, 가짜 보수. 행동은 안 하니까 가짜 보수. 그런데 이번에 남당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보수를 갖다가 어떤 수단으로 함치해야지 합치지는 못하고 인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계속 들어오면 내가 봐요. 그 남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보수인데 앞에 질 건지 안 할 건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시원한 합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해요. 단지 초기에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한 달도 안 되는데 무슨 급하게 이런 표현을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지껏까지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대선 한 달 앞두고 결정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과거에 1년 전부터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그 다음번에 선거 운동을 했던 그 일정을 그걸 지금 적용하셨으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 땅의 진정한 보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통상 이 좌파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개념을 사고를 혼란시키냐면 진보는 좋은 것, 보수는 썩은 것, 진보는 약한 자, 보수는 기득권층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민주가 좋죠. 그렇죠?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저 지금 민주화 유공자라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했습니까? 인민민주주의를 했습니까?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넘어간 겁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득권층은 보수다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나라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묵묵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내가 아우성 체감해서 국가의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 애끼듯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수죠. 지금 내가 보수라는 사람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득권층은 보수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죠. 대한민국은 국회 독재국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없어요. 지금 친구들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가 그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죠. 그 다음번에 우리 언론, 기득권층이죠. 언론이라는 건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게 언론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 정의, 이거 거리가 멉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전과 선동을 선순창조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득권층이죠. 여기는 보수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 법이 없죠.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득권층이 중요하죠. 그 안에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성 귀족노조 이건 따질 거 없죠. 그렇죠? 전교조 더 따질 거 없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득권층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수는 기득권층,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짜 보수, 거짓 보수,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태롭게 했던 그런 거짓 세력을 두드러주셔야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보수들이 이제 다시 거듭 태어나서
무차지하죠. 이상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때 통일, 안보,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책임자시지 않으신가, 가장 믿고 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완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경우에서 발표하실 일이 많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외교와 경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후보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제가 국제정치학 교수를 10년을 했습니다. 전공 분야를 말씀하셔가지고 전 수준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교하고 국방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의 궁극적 상태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건 지금 외교 안보의 큰 틀은 국가의 더 나은 생존과 번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나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거냐 아니면 협상을 할 거냐. 그래서 외교하고 국방은 동전의 앞선면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답이. 네, 그래서 국방은 아는데 외교를 모른다. 이건 진입 빵점입니다. 그렇게 쓰셨으면 제가 에프터처럼 드렸습니다. 그 다음번에 경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지자체만큼 못했죠. 그때는 국가가 장악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였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차, 2차, 3차에 걸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오늘의 풍요를 이루셨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도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10위권까지 진입했다가 12위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정부에서 좌지우지하기는 이미 상당히 커가지고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를 계획해서 거기에 대한 통제하고 조절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부분과 경제가 기업이나 이러한 분야가 해야 될 부분을 역할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문제는 썩어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가 모든 분야에 침투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안다면 정치가 경제에 목을 졸라서 숨통을 조이고 있죠. 그 다음에 강성 귀중 노조가 우리나라 경제 발목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가지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정부의 거품을 경제에서 걷어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규제 개혁을 철폐해야 됩니다. 외국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푸드탑은 뭐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뭐를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안 하면 다른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뭐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10년 전 법에 요새 나오는 아이디 스마트 용복합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때문에 못합니다. 그 나온 이후에도 법이 바뀌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는 거죠. 경제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에 있습니다. 각종 규제 이거 철폐시키면 되죠. 그리고 법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뭐뭐만 하지 말라. 나머지는 해야죠. 지금 사회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법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걸 뜯어 고쳐줘야 됩니다. 마음대로 펄펄 날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라가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 자원과 인적 자원을 양성해 주는 게 그게 국가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경제에 맡겨야죠. 경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드립니다. 공약 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필요 없죠. 준비하시기 30분.